낫이랑 뭐 토시랑 급해서요. 뭐가 이렇게 급해요? 아 급하죠. 지금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지금. 그럼 일단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시간이? 지금 없죠? 여기 네. 들어갔는데 벼줘야죠. 기계 들어올 수 있는 만큼만. 아 요 요만큼요? 네. 예 알겠습니다. 벼보겠습니다. 예. 어우. 어우. 괜찮아요? 네. 낫을 더 팍팍 움직이며 속도를 냈더니 뜨거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. 아우 잘 드시네. 감사합니다. 그냥 몇 평이나 돼요, 형님? 요거 1700평. 1700평? 뭐 이건 쬐끔이지. 뭐 놈들은 많이 짓는데. 예. 단 조금 그냥 식량을 만큼만.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지금은 옛날에 기계가 없었잖아요. 벼 가지고 다 모으려면 얼마나 걸렸어요, 시간이? 이 정도면 한 열흘 정도? 열흘? 지금은 기계가 움직이면? 이거 뭐 한 시간 반이면. 한 시간이요? 우와, 열흘과 한 시간이면 엄청 차이네. 아, 근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, 형님. 이야. 지영 씨까지 합세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. 칭찬받은 실력을 열심히 뽐내 봤는데 역시 베테랑은 다르더라고요. 변홍사는 얼마나 주셨어요? 우리 할아버지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는 안 보내고 에? 지게 맞춰주고 변홍사지라고 해서 농사졌어. 그럼 몇 살 때부터? 9살이나 10살 됐을까? 이제 초등학교 1, 2학년인데. 아 목구멍이 포도 쳤는데 어떻게요? 자식들은 많고 땅은 있어도 뭐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. 그럼 남들 이렇게 친구들 학교 다니고 막 뛰어놀 때 아우 좀 부럽지 않으셨어요? 바람. 어떨 때 제일 부러우셨어요? 중학교 간다, 고등학교 간다, 특히 동창회 같은 거 한다고 할 때, 동창 모임 간다고 할 때 그때가 좀 빨려 한마디로. 놈들은 다 고등학교 동창이다, 중학교 동창이다, 대학교 동창이다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. 그럴 때 부모님들 원망스러웠겠어요? 아니요. 그 원망한들 뭐 할 거야. 행전에 계시지도 않은데. 와, 대단하시네요. 나 12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. 12살 때. 보령이 고향인 지영 씨는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지만 먹고 살기 위해 형 누나들을 대신해 9살에 지게를 매야 했다는데요.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볼 때면 부럽고 부끄럽기도 했답니다. 옛날에 한 집에 두세 명씩 이 국민학교라고 그러죠? 초등학교를 다녔어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가니까 아이들 창피하니까 그저 숨기도 하고 뭐 들판에 나가면 어디 나무도 거니까 그냥 콩밭 같은데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든지. 많이 힘들 게 뭐냐면 눈 뜨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눈 뜨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성인이 하기에도 힘든 농사일인데 9살 어린 아이가 하기엔 얼마나 버거운 일이었을까요? 아이고 허리야. 그래서인지 아직 창창한 나이에 허리가 다 망가져 버렸답니다. 그럼 9살 때부터 그럼 계속 이 허리에 쌓아온 거네요 지금 고통을. 그렇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. 아휴 지금 계속 가만히 서 있지 못하시거든요. 서 있을 때 많이 아프세요? 다리가 저리니까 눌려서 저리니까. 아 가만히 서 있으면. 그러니까 항시 얘기를 하다가도 앉아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앉아 앉아야 편하니까. 아 그럼 조금만 앉아 계세요. 제가 좀 더 할게요. 아휴 참. 오랫동안 고통을 쌓아온 지영 씨가 잠시라도 휴식을 가질 수 있게 열심히 벼를 베어 나갔습니다. 아 형, 저 왜 이렇게 잘해요? 그러니까 선생이 농부였나? 농부였었나 봐. 그러니까 잘하지. 제가 추수가 처음인데 재능이 좀 보이지 않나요? 혹시 이제 예. 그만해도 될 것 같아. 이거 많이 벼놓으면 예. 이따가 저거 끝나고 나서 주워서 또 저기다 매길라면 힘들어. 아 이거 다 비라기도 비겁구만. 일을 잘해서 도망가요 그러면. 근데 이따가 주워 넣으려면 굉장히 어려워. 아 그래요. 시작은 된 거죠? 예 충분해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와 들어와 일로 피해.
이제 콤바인과 바통 터치. 콤바인이 벼를 따라 쭉 지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탈거까지 되어 볏짚만 나온답니다. 이거는 다 한 거니까 놔두면 이거는 소사료로 들어가요. 소사료. 아, 이미 다 끝난 거예요? 네, 다 끝난 거예요. 얘랑. 아, 이게 다르구나. 얘는 여기 달려있는데. 얘 없어요.